2021 추석 장사 씨름 대회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렸는데요. 북한도 추석 명절마다 전국 규모의 씨름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북한의 씨름 현장 같이 보시죠. 북한에선 명절을 앞두고 대왕소상 전국민족 씨름 대회를 엽니다. 씨름 경기 녹화 중계 방송이 전국에 반영될 만큼 인기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그 인기가 실감됩니다. 경기 중계를 하면서 출전 선수들의 정보와 경기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매년 평양 능라도에 있는 민족 씨름 경기장에서 선수 1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근데 특이한 게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체급이 썩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이 씨름 경기는 각 지역의 선수급 노동자들이 출전해서 그렇습니다. 즉, 진짜 선수는 아닌 거죠. 대왕소상 전국민족 씨름 대회 경기 수상자들에게 내려주는 상품, 바로 소입니다. 1등에게는 대왕소, 2등은 중소, 3등에게는 송아지가 수여됩니다. 또 경기에서 1등한 선수에게 특별히 제작된 금소방울을 준대요. 황소를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한민족 고유의 놀이 씨름이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남북 공동으로 등재됐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둘 이상의 나라가 개별적으로 신청한 문화유산이 공동 등재된 건 유네스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대요. 남북의 씨름에 담긴 문화적 요소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남북 친선 씨름 경기를 추진하는 등 씨름 교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의 씨름,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삿발을 매는 방식, 경기장 바닥, 옷, 경기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서 겨루는 우리 씨름판과 달리 북한은 매트 위에서 경기를 하고 상하이를 모두 입습니다. 당연히 경기 용어도 다를 테고요. 특이한 점 하나는 북한엔 체급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씨름은 어른들만 보는 스포츠로 인식됐었는데 작년부터 씨름의 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남북이 소통하는 스포츠에 씨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명절마다 남북이 스포츠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 연통TV와 함께 지켜보시죠. 안녕!